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번 주는 바로 우리 생활에서 그 식생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이 패스트푸드의 그 역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패스트푸드는요, 말 그대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 반조리 돼서 나오는 그 재료들을 약간 이제 해동, 가열 이런 식의 그 간단한 조리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르치죠. 그 조리 시간하고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는 음식이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공장식 그 패스트푸드,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죠.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의 그 이제 특징 중 하나는요, 특히 프랜차이즈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입맛은 사실 비슷해요. 아, 물론 이제 맥도날드의 경우는요, 그 이게 나라별로요 입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제 현지에서 나는 그 약간 그 재료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같은 재료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도 이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경우는요, 그 나라 기후 이런 환경 요인 등에 의해서 그 음식 보관 과정에서 약간 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맛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맥도날드 맛하고 그 미국에서 먹는 맥도날드 맛,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먹는 맥도날드 맛이 다 다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서양 패스트푸드 발상지는 미국이고, 동양 패스트푸드는요, 어느 나라가 특별히 발상지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주로 면으로 그 국수로 이용해서 만든 게 패스트푸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럼 김밥이나 국밥은 범주에 안 들어가냐 하는데 범주에 들어가요. 범주에 들어가고요. 영양 문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빨리 먹으면 장땡이야. 빨리 먹으면 장땡이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인스턴트 라면 있잖아요. 우리 이따가 제가 또 이제 보여주겠지만요, 여기 이제 라면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많은 이 라면의 이 종류 이것만 봐도 그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라면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에 포함이 되고요. 그 편의점이나 여러분들 그 군대 마트 가면 그 이제 냉동식품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넣고 그 데워서 먹는 거, 그것도 패스트푸드예요. 그것도 범죄에 포함되고, 레토르트 스프 있잖아요. 뭐 진짜 막그 3분 카레 이런 거 패스트푸드고, 편의점에서 이제 급격히 보급이 된 진짜 삼각김밥은 그 사실 이제 일본의 그 뭐냐 일본식 그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 오니기리, 그 오니기리하고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특유의 그 삼각김밥이 있어요. 그 삼각김밥도 패스트푸드 범주에 포함이 돼요. 인류 최초의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국수, 바로 면류라고 하죠. 바로 이런 거, 바로 이런 게 이제 패스트푸드 범주에 그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고, 진짜 준비만 된다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준비만 된다면 이 음식들은 바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요, 아까도 제가 NG 장면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면만 삶아가지고 바로 국물에 말아서 나오면 땡이에요. 그냥 국물 말아서 나와. 물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메뉴가 우동인데 맛은 장담 못해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어본 기억이 아주 어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아주 어릴 때도 아마 그 고춧가루 그 별첨 양념 그 맛으로 먹었던 것 같아. 그 약간 그 매운맛, 매운 우동, 그 포차우동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적 있어요. 이제 명절 때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차한 대로 따로 이제 그 서울 올때 이제 그 사촌 동생들하고 이제 다섯 명이잖아요.
그 다섯 명이서 같이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메뉴를 주문했는데 각자 다 다른 거 시켰다? 다 다른 거 시켰는데 이제 동생이 그 심플하게 우동을 시킨 거야. 근데 우동이 제일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와, 우동이 제일 빨리 나왔다. 그러니까 막 형, 오빠, 우동 먹어봐. 했는데 이제 동생이 먹어봤어. 표정이 썩는 거야.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우동은요, 진짜 육수는 미리 끓여놓고 주문 받으면 그냥 그 우동사리만 순식간에 삶아 금방 익어요. 생면이라. 그리고 그 생면에다가 바로 그 육수만 딱그 부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요. 딱히 그렇게 들이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 맛도 그렇 그 딱히 그 맛있지도 않아요. 네, 편성팀 고맙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인스턴트가 진짜 그 빨리 준비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100%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요, 약간 이제 스시 초밥이 뭐 이제 장인정신 약간 그걸 되게 중요시 하니까 그렇지 의외로 그 준비 시간은 짧잖아요. 물론 그 스시집 중에서도 비싸고 되게 격식 차리고 되게 그 준비 시간에 엄청나게 그 공들여서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일본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그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게 일본에 대한 약간 그런 그 감정이 살짝 그런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본을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거예요. 요즘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그 유행하는 인사 그거 있잖아요. 그 보겸님 방에서 그 인사하는 거그뭐그 보이루? 그래서 나도 그러면 지태로 해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어로 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뜻이 아이시테루잖아요. 아이시테루잖아. 근데 그 시대로 그 발음하고 약간 그 비슷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어 같이 들릴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지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 햄버거보다도 더 빨리 나와요. 왜냐면 햄버거는 패티를 굽는 시간이 있거든. 햄버거 준비에 있어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이게 패티 만들고 굽는 시간이에요. 고기는 익어야 되잖아. 고기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재료들 샥샥 그 탑을 쌓죠. 그 조립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포장을 해. 맥도날드 굳이 포장하잖아요. 그 빅맥 같이 또큰 버거들은 또 틀에다 넣고 조립하죠. 조립식이지. 사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이 패스트푸드를 그 성격을 엄청나게 극대화한 메뉴가 있어요. 바로 회전초밥이죠. 그 회전초밥집 가면 진짜 아예 그냥 그얘 주방에서 접시에다가 아예 그냥 주방에서 접시에다가 회전초밥 그 올려갈 그 접시 조금씩 다 담잖아요. 몇 개씩 담아서 벨트에 올려. 벨트에 올리면 그럼 우리는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막 여행을 해서 와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집어서 먹어. 그리고 빙그릇 올려놔. 아니 나 빙그릇은 여기 아마 이거 자기 자리에 놓겠죠.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회전초밥을 쫙 먹어요. 회전초밥 그 무한리필집 가서 그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한리필집 안 가봤다는 거예요. 진짜 회전초밥이 나오긴 빨리 나와. 그 누가 그렇게 고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네 지금 저 생방송이고요. 서수 기리님. 그 회전초밥은 진짜 이게 그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 산업에서.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그 패스트푸드 본격적인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아무래도 그 접객 그 고객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최소화, 음식 재료 단순화. 그래서 요즘 그
인건비 줄인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 고깃집 가면요 그 구워주는 서비스 안 해요. 인건비 나간다고 물가 올라서. 그 최저시급 인상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제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뭐 유통 보관 뭐 이런 거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사실 그거죠. 말린 음식 아니면 방부제 넣잖아요. 라면은 방부제 안 들어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특히 서양 패스트푸드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확산이 시작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 대륙이 이제 전쟁으로 막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도 한국 전쟁 때 완전히 황폐화가 되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 본토가 피해를 입지 않았던 미국은 이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다그 원조를 해주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전까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던 그 미국이 이 전쟁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전쟁 후에 구호물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국이 이제 그런 관련 물품을 만드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 한국 전쟁이 끝날 때쯤에 진짜 다 회복됐어요. 그 태평양 전쟁하고 한국 전쟁 덕분에 미국은 경제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 진짜 이제 급격한 자본화로 그전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1970년대 각 세계의 각 국가들이 막 그렇게 경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커지면서 급격히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환경 문제, 그러니까 그 그냥 빠르게만 만들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환경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환경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건강 문제, 그냥 아무거나 막 넣은 거야. 뭐 MS 입맛을 넣게 하기 위해서 그 마법의 조미료를 그 넣잖아요. 그 마법의 조미료 과정에서 그럼 이거 그 건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이제 좀그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 웰빙 열풍이 생각되면서 지금 패스트푸드 성장은 이제 그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보다는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워낙에 그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 여유조차도 없는, 심지어 우리나라는 휴가도 잘못 쓰잖아. 우리나라의 그 직장인들은 그 정도로 바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길군이 고마워요. 그렇게 바쁜 사회에서는 되게 잘 나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를 이제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나라는 패스트푸드도 이제 입맛이 고급이잖아요. 그 편의점 가면 고급 메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못 만들어. 이제 사람들의 입맛이 올라가가지고. 네, 301동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입맛이 비싸졌어, 이제. 아, 한요 시간대쯤에 켜면 그 핫이슈가 되더라고. 요 요일쯤에 이제 편성팀이 요 시간대쯤에 제가 계속 그 방송을 해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 업계들이 좀 칼로리를 낮추거나 이제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 약간 포섭을 하려고 했어. 우리 고객으로 돌리자 했는데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정크푸드라고 하죠. 약간 좀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정크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약간 그런 슬로우푸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사실 좀 약간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었어요. 그 1970년대, 1980년대에 시집을 냈던 그분이거든. 혹시 그 뭐냐 그 국어 막 현대시 막 문제집 이런 거 풀어보면 저문강의 삽을 싣고인가 그 시를 쓴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 때. 근데 참고로 그분은 막 그런 패스트푸드는 안 좋아하시는데 막걸리는 좋아하셨다. 그런 썰이 있어요. 뭐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살아 계시려나? 살아 계시면 아마 이 지역에 계속 계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그래 패스트푸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자. 굳이 우리 제품 싫다는데 우리 고개로 데리고 오지 말자. 차라리 우리의 그 고정 고객들을 더 붙잡아두는 걸로 가자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네저그 펌프 동영상은 사실 녹화로 좀 올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가끔 방송은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자주 가는 오락실 이제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 고화질 방송을 좀 못해서 사실 생방송은 잘안 해요. 그 고화질 방송을 못하니까 그렇고요. 그 아예 그냥 그 양도 늘리고 칼로리도 늘려버려. 그냥 아예 그냥 닥치고 고칼로리 먹는 거야. 그냥 닥치고 고칼로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좀 중고가 유튜브 봤었다고. 아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가끔씩 같이 올려요. 그 유튜브가 2월 20일부터 그 유튜브가 2월 20일부터 그 이제 한달 동안 그 시청 시간이 4만 시간이 넘고 그리고 누적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지 그 광고를 붙여준다고 그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제가 최근에 그 아예 풀 영상 채널을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풀 영상 채널 따로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기는 이제 수입 설정이 안 되는 거야. 새 채널은 그 구독자 수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빡치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그 패스트푸드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 서비스, 화장실 서비스 막 이런 것도 그냥 개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뭐 사람들 만난다 할때 이제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 그러면 보통 그 특히 신촌오거리 가면요. 그 3번 출구, 4번 출구 그 모퉁이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추우면 거기 들어가들 있잖아요. 특히 그 맥도날드는 그 지하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 신촌 오거리.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가도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냅두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그 매장별 재량에 따라서 1인 1주문 해라. 약간 그런 데도 있기는 해요. 그렇고요. 선진국 상류 사회에서는 딱히 시선이 좋진 않아. 근데 이제 요즘 서비스가 많이 좋죠. 그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주유소 같은 데다가 맥도날드를 같이 깔잖아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메뉴 주문해. 그러면 바로 그 받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몇몇 그 주유소들에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운전을 어쩌다 가끔 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이용할 일은 별로 없어. 차라리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먹지. 방송을 켜고 먹죠. 요즘은. 요즘 저 햄버거 먹으면 방송 켜죠. 사실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요. 패스트푸드를 의외로 많이 안 먹어요. 그 이게 약간 편견인데 그 저소득층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찐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제 그 푸드 스탬프라고 이게 저소득층한테 음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음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요 의외로 그 오히려 패스트푸드는요 그 푸드스탬프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푸드스탬프 제공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가끔 그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그 진짜 식자재들을 살수 있는 그런 가게에 가서 그 쿠폰을 교환을 하게끔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아예 푸드 스탬프를 뿌려요.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은 국가에서 그 이제 푸드 스탬프를 그 받는 그 마트한테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데 그 이제 진짜 저소득층은요, 그렇게 푸드 스탬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식재료 지출을 이제 4달러도 모자라. 4달러도 과해. 한 진짜 0달러 가까이 그 유지를 해야지 진짜 쪼들리지 않고 다른 데를 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식료품점에서 푸드 스탬프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만약에 그 식자재 마트에서 그 튀긴다, 치킨, 냉동 피자 뭐 이런 거 자재를 판다, 그거는 살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마트 재량이죠. 그래서 진짜 그못 사는 그 개도국 중에서는요, 현지 서민들이요 그 패스트푸드를 그막 먹으러 가는 기회가 진짜 1년에 한 번, 생일 이벤트 뭐 명절 뭐 이런 때, 그럴 때나 이제 한 번쯤 먹는다 그래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진짜 피자 햄버거 먹기 힘들었어요. 동네에 피자헛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 옛날에 막그 제가 장지동 문정동 그쪽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그 지금의 그 위례신도시 옆 동네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은 아직도 지금 재개발이 안 됐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바로 옆 동네 위례신도시는 지금 완전히 그 아파트 세우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그 아마 우리 내가 살던 동네도 그 아마 그 성남의 그 서울공항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례신도시가 지금 그 들어가는 그 계기가 교육방송이니까 좀 많이 떠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저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피자도 자주 못 먹었어요. 피자 자주 못 먹고 그 제가 그 맥도날드를 언제 처음 가봤는지 아세요? 제가 맥도날드를요, 그 처음 가본 게한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맥도날드 처음 갔어요. 그 정도. 아, 물론 그전에 롯데리아는 몇번 갔죠. 왜냐면 제가 그 문정동 장지동 그 문덕초등학교 그살때 그때 이제 그 번화가를 나간다고 하면 두 군데거든요. 그 이제 가락시장 바로 아랫동네에 그 문정동 로데오가 있어요. 문정 로데오. 그 제가 살 때는 그렇게만큼 안 컸고. 그리고 잠실. 그 잠실 나가면요, 롯데백화점 가는 거예요. 그 잠실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있잖아요, 롯데월드. 그 롯데백화점 가면 다 롯데리아는 있거든요. 롯데리안 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퀵뷰 달라고 하는데 저는 베비가 아니라서 퀵뷰가 없어요. 그러면 베비방 가셔야지. 그래서 오히려요, 어느 정도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이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 미국의 UC 데이비스 보건학과 폴 레이 교수의 그 연구 결과예요. 통계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그 중산층들 중에서 약간 그 하위 중산층에서 약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요. 좀 이제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빈곤층이 더그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그거예요. 수입은 되는데 그 약간 시간 절감 차원에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할 거다. 응? 밥 먹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아니 그 재료 준비한다고 그 시간 오래 걸릴 그 틈에 차라리 일을 더 하겠다. 그 퀵뷰는 뭐
밥이나 파비방 가면 뭐 이벤트 하잖아요. 퀵뷰 이벤트 할때잘 노리세요. 그래서 진짜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돈가스도 진짜 고급 음식이었어요. 혹시 진짜 그 고기 얇게 때려가지고 그 후추간하고 그 후추간 그 밀가루 옷 입히고 달걀 옷 입히고 그 빵가루 옷 입히고 그 얇게 해서 그 튀겨낸 게 돈가스 있잖아요. 그 옛날 돈가스. 그 옛날 돈가스가요. 그 압구정에 그 코펜하겐이라는 그 코펜하겐이라고 호프집이 있어요. 그 압구정 CGV 쪽에. 거기 가면요. 진짜 그 모양의 돈가스를 아직도 팔아요. 진짜 그 집에서 먹는 그 수제 돈가스 있잖아요. 일본식 돈가츠 말고. 두꺼운 거 말고 진짜 그 얇게 편 거. 그런 식의 돈가스가 거기에 있어요. 진짜 그 옛날식 돈가스가 압구정 코펜하겐 가면 있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렇고요. 그 외국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서 그냥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이제 지역 특화 메뉴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그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요. 롯데리아는 그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둘다 있는 건데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의 아예 그 운영이 체계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롯데리아는 그냥 한국의 그 롯데리아 그 독립법인이에요. 물론 그 롯데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패스트푸드는요. 그 최초의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이제 1979년에 생겼어요. 1979년에요. 롯데리아 1호점이에요. 당연히 롯데리아가 제일 먼저 생겼어. 그리고 이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이면 이제 짐작이 가겠지만 롯데리아 1호점은요.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어요. 그 저기 서울에 그 서울에 을지로 1가 가면 그 롯데백화점 본점 있잖아요. 그 롯데호텔 옆에 있고 거기에 있어요. 거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같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을지로 있고요. 그 을지로 1가 사거리 가면 그 아마 그 지하에 있을 거예요. 그 지하철로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롯데 백화점 가면 롯데리아는 다 있어요. 롯데와 관련된 쇼핑몰을 가면 롯데리아는 기본으로 있고 롯데리아하고 엔젤리너스 나뚜루는 꼭 있죠. 롯데 백화점 가면 롯데 계열사. 그리고 1980년대에 뭐 아메리카나 빅보이 웬디스 달라스, 뭐 메드리아, 버거잭 뭐 등등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그 미국에서 처음 생긴 맥도날드 브랜드가 처음 생긴 거는 1955년이잖아요. 그195 버거. 그195 버거는 지금도 팔죠. 근데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해가 1988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는 1988 버거가 있었죠. 한국 한정판이었어요. 대한민국 한정판이어가지고 그1988 버거는요 그 이제 그 고기 패티 있고 빵 있고 그 야채 좀 있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다고 그1988 버거는 그 소스가 매워요. 소스가 그 매운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잠깐만요. 그래서 1988 버거가 2013년인가 그195 버거 다시 나올 때쯤에 그1988 버거가 한정판으로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딱히 인기는 좋지 않았죠. 저는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그 제가 지방에 갔다가 이제 기차 타기 전에 버거 하나 사가지고 그 가면서 먹었던 적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1988 버거가 아무래도 우리가 먹던 보통 그 햄버거 맛하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이제 치킨 버거의 그 튀김옷에 약간 그 매운 소스를 넣은 거는 좀 익숙했는데, 아, 그럼 물론 그195그 이제 그 매운 버거도 있긴 했죠. 그195 한정판 그 있긴 했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이었어요. 약간 그게 안 익숙한 거야. 하여간 한번 먹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195는 지금도 가끔 먹죠. 비싸서 그렇지. 195는 그 195가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비싸기는 195가 비싸고 칼로리는 쿼터 파운더 치즈가 더 많아요. 그 여러분들 그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맥도날드는 그 더블 버거 주문도 된다는 거 아시죠? 더블 버거의 그 최고봉 더블 19가 제일 비싸고, 그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가 칼로리 대박이에요. 저 가끔 먹어요. 그걸 라지 세트로 먹으면 대박. 진짜 맥도날드 최고의 칼로리요. 그리고 그 크기 부피가 제일 큰 거는 메가맥. 패티가 4장 들어가죠. 메가맥이 있죠. 그렇게 먹고요.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좀 소득이 늘어나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많이 발전하죠. 피자헛도 들어오죠.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성장을 할듯 보였는데, 1997년, 1998년에 거쳐서 IMF가 터지죠.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그 외국의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 약간 좀 많이 피해를 봐요.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그래서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제 막 어거지로 할인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몇몇 브랜드들은 망하고, 그또 외국계 브랜드들 중에서는 미국 본사하고 이제 대한민국 현지 그 운영의 그 마찰 문제로 그냥 그래? 그럼 한국 철수해?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거거든. 그 다국적 기업이 그 다른 나라 가서 살아남으려면요, 그 현지화를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맥도날드도 1988 버거가 나왔던 이유가 사실 한국 현지화 때문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앵거스 버거 한국에 없어요. 그 지금 제가 이 사진 중에서 땡기는 거는 여기 지금 그 고기 패티에 치즈 그막 까망베르 치즈 막 이런 거쫙그 뭐냐 쫙그 끼얹어져 있고, 그 저기 여기 양송이 버섯 막 그릴에 구워가지고 그 들어간 거 있잖아. 저는 그거 제일 먹고 싶거든요. 한국에 없어요. 원래 그 시그니처 버거에 그 옵션으로 첨가하면 먹을 수 있긴 할라나? 시그니처를 제가 그 옵션에 넣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기도 일단 귀찮아. 돈도 비싸. 그래서 현재 이제 외국계 패스트푸드 중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 브랜드는요, 이제 그거 있어요. 그 맥도날드 1988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롯데리아, 버거킹, KFC, 그리고 맘스터치, 그리고 찾기는 좀 힘들긴 한데 파파이스 남아있어요. 내가 알기로 파파이스가 저기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있을 거예요. 거기 제가 그 안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파파이스 서울대점 한번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있어. 그때 이제 가본 적이 있고요. 그때 있었고, 뭐냐.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국계 프랜차이즈지만, 사실 이 롯데라는 기업 자체가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둘다그 한국 회장 있고 일본 회장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예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서로 연계는 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현지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나온 거. 바로 2000년대에 이게 나왔죠. 고급화 전략을 사용한 거야. 이제 수제 버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제 나온 게 크라제 버거, 그 쉐이크 쉑, 쉑쉑 버거라고 하죠. 바로 요거. 저몇달 전에 이거 그 방송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제 그 쉐이크 쉑, 쉑쉑.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설사한 이유를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파파이스 의외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직 살아는 남아 있어요. 이 쉐이크 쉑을 먹어보니까 지금 이게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그 감자튀김에다가 제가 그 치즈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쉐이크 쉑 기본 버거이고 그리고 이게 그 바닐라 쉐이크예요. 그러니까 쉐이크 쉑. 그 쉐이크라는 그 브랜드 이름 때문에 그럼 이거 쉐이크를 기본으로 해서 먹는 건가 해서가지고 내가 쉐이크를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아 물론 이제 콜라나 맥주를 시킬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햄버거하고 그 쉐이크를 같이 먹어서 설사를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물론 저는 그래도 꽤잘 버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쉑쉑버거 이거 먹고 나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 올리니까 한나님이 거기다 댓글을 단 거예요. 지태님 속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댓글을 달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강남 가면 또 한번 또 먹어봐야지. 그때는 이제 음료수는 이제 쉐이크는 한번 먹어봤으니까 음료수는 바꿔서 먹을 거예요. 설사 안 하려면. 그리고 이제 타코벨. 타코벨은 그 멕시코에서 나온 그 타코를 기반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형 패스트푸드도 있어요. 그 바비다비다 뭐 이런 브랜드도 있다네. 그 브랜드 모르고 비비고는 알아요. 비비고는 CJ에서 만든 브랜드죠. 그 비비고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패스트푸드 그 굉장히 빨리 나오는 비빔밥 브랜드죠. 근데 이제 고추장 비빔밥 이런 거 말고 그막 간장 비빔밥 뭐 이런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패스트푸드점 가면요 그 이제 감자튀김에 이렇게 쉑쉑처럼 그 아예 그냥 케첩을 위에다 뿌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 근데 저건 아마 내 기억으로는 내가 뿌렸을 거예요. 이 케찹을. 아마 내 기억으로는 내가 뿌렸을 거예요. 옵션으로. 그 케찹 넣을 용기를 잘안 줘요. 귀찮다고. 그 쟁반 위에 그 광고지 인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잉크 성분이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지는요. 식품과 접촉할 때 법적으로 인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햄버거 판매하는 데서 그 포장 같은 거 이제 겉에는 그 메뉴 구분을 위해서 그 인쇄가 돼 있지만 그 반대쪽 음식을 싸는 면은 아예 쫙그 특별하게 그 코팅 지정된 코팅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종이에서 일부 영역을 인쇄하지 않아요. 일부 영역을 그냥 하얗게 냅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케첩 뿌려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짜서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가끔 그런 거 신경 쓰여가지고 컵 뚜껑이나 아니면 그 휴지를 따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뿌려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고 이제 주요 패스트푸드 종류 이런 햄버거 종류 있고 뭐 김밥, 국수, 라면, 뭐 에프파이 뭐 이런 거, 와플, 뭐 오뎅, 순대, 피자 뭐 이런. 진짜 우리가 그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의 그 기준이 좀 넓어진 이유가 배달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배달이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
우아한 형제들 그 김봉진 대표님 몇번뵌적 있는데, 요즘은 바쁘신가 봐. 그냥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브랜드 맥도날드는 대한민국에 지사가 있고요. 모스버거 미디어 윌이라는 그룹의 그 계열이고, 버거킹은요 그 홍콩에서 사모펀드예요. 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서브웨이도 대한민국 지사이고요. 그리고 스테프 핫도그, 스테프 코리아예요. 현재 다국적 기업이죠. 그리고 KFC도 역시 유럽계의 사모펀드 기업이에요. 시티벤처 캐피탈에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타코벨은요, 이제 M2G 코리아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아워홈이라고, 혹시 그집 단체 급식 브랜드 있잖아요. 단체 급식 브랜드, 그 급식 전문 기업, 거기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요. 파파이스는 TS 푸드 앤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쉐이크쉑은 SPC 그룹에서 운영하고, 그뭐 자니로케 뭐 그런 외국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별개 법인이에요. 일본하고는 아예 별개예요. 메뉴도 달라요.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폐업하거나 철수한 브랜드들이 있어. 버거앤쉐이크 철수했고, W버거 철수했고, 그 프레시버거는요, 원래 프레시니스 버거라고 해서 있다가 그 할리스 커피에서 한국 브랜드 한정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 브랜드를 프레시버거로 바꿨는데, 근데 이제 할리스 커피도 생각해보니까 이 프레시버거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달라스 본사가 그냥 프랜차이즈 관리를 포기하고 이제 햄버거 패티만 만들고 있어요. 그 위너스 버거 그 원래 웬디스에서요. 그 웬디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줄여서 웬코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웬디스 계약을 해지를 하고 위너스 버거로 바꿨어요. 물론 망했어요. 그 위너스 치킨 있잖아요. 그 지금은 망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햄버거. 햄버거는 그래서 패티를 구운 다음에 이렇게 빵 사이에 껴서 먹는 거예요. 빵 사이에 껴서 먹고 각종 응용 음식들이 나와요. 원래 이제 어원은 네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잠깐만요.